이번 주와 우리는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투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직분자의 자세를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명자의 정신을 전해야 될까요? 한 주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와 또 새롭게 세워주실 주님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라. 이런 말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잘 살아라. 제가 호주로 오던 날에, 떠나가는 그 날에 아버지가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옆에서 물끄러미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던 제 할머니가 계신데 90이 넘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잘 산다. 이 단어 속에는 물론 물질적으로 배고지 않고 잘 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죠. 부모들은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볼 때 더 행복합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아.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누리면서 기쁘게 감사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잘 살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는 happiness입니다. happiness. 히브리어로는 에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이 단어, 에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에쉘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기자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그 행복한 마음을 품고 이 시편 1편을 쭉 써내려간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의 첫 작품으로 바로 이 시를 담아두심으로 자녀들아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살아. 그러면 너희도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곳에 예배를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데요.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러한 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요, 이 세상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들을 미혹할 때에 너무나 즐겨 찾는 단골 메뉴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너무나 좋아하죠. 악인들의 꾀는 무엇인가요? 빨리 가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꾀를 내서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라. 뒤처지면 지는 거야. 뒤처지면 불행해. 빨리 가. 남들보다 어떤 꾀를 내서든지 빨리 가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죄인의 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죄인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편합니다. 뭘 그렇게 어려운 길 자꾸 가려고 하냐? 뭘 그렇게 자꾸 십자가의 길, 의인의 길 따라 가려고 하느냐? 힘들다, 좁다, 깊고 편하고 넓은 길을 가라. 그러면 행복해진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살아, 다 컨닝해, 너 혼자 그렇게 깨끗한 척 하지 마. 적당히 그냥 맞춰주면서 그렇게 살아. 넓은 길을 가라. 그래야 행복해. 사탄이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높이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까지. 그 꼭대기에 올라가라. 최고가 되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높이 올라가서 권력을 쥐고 파워를 쥐고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러면 행복할 거야. 이 오만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아갑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이 세 가지 목록,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죄의 특징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1절 말씀에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동사를 한번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 영어 성경에는 워크입니다. 걸어가다. 처음에는 걷다가 죄에 조금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러면 죄인의 그 길 위에 스탠드,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악의 길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Sit. 이렇게 죄는 점점 더 확장되고 더 심화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 가진 무서움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운데 소도둑놈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소도둑놈 먹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늘 하나 훔치지요. 그 다음엔 가위 하나 훔치다가 그 다음에는 가방 훔치다가 그렇게 자라면서 속까지 훔치게 되는 것이죠. 죄입니다. 죄의 속성. 모든 중독, 뭐 갬블링, 마약, 술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호기심에 심심풀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처음에는 걷다가 그 다음에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그 죄 속에 주저앉게 만든다. Sit.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잠시적인 행복감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환희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깊은 절망감으로 수렁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사탄이 미혹하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순간적인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붙드는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 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행복하시죠? 한 번도 앞에서 안 나시네요. 괜찮습니다.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기 전까지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행복한 것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았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도요, 불행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설날이 되면 저희 집에 이제 저희 동생, 남동생과 여동생네 가족들이 다 찾아옵니다. 방문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그 아이들, 조카들, 이제 기어다니는 그 조카들 붙잡아 놓고요, 끌어안치고 억지로 세배를 시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세뱃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봉투를 하나씩 애기들 손에 다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러면 그 우리 조카들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애가 뭘 안다고 이런 걸 주세요 하면서 입은 이렇게 찢어집니다. 애들 손에 봉투 하나씩 쥐어주면은요, 애들은 그 봉투를 이렇게 받자마자 그냥 휙 집어던집니다. 발바닥에. 그 엄마가 얼른 죽지요. 아이들이 왜 그 봉투를 집어던질까요? 그 봉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봉투보다도 사탕이나 그냥 젤리 한 봉지 주면 그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 봉투에 든 돈으로 그 좋아하는 사탕 50개, 100개도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봉투를 집어 던집니다. 봉투가 지금 손에 쥐어져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듬해에 설날이 되어서 또 조카들이 왔습니다. 똑같이 세배를 하고 봉투를 하나씩 다 쥐어줍니다. 아이들은요, 그 봉투 절대로 엄마한테 안 빼앗깁니다. 꼭 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치를 알기 때문이지.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한두 살 이렇게 되면 다 그 돈이 귀한지 압니다. 저는요, 한창 사춘기 때 제 아버지가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이 큰 불만이었습니다. 컴플렉스였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냐? 다른 친구들은 다 나이키 운동화 신고 아디다스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데 가난한 집 애들은요, 흰색 운동화에 이렇게 나이키 그려서 다녔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안 믿겨지시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하도 귀공개처럼 생겨서. 근데요,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제 아버지가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것 안 보고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셨고 양들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목회하다가 은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의 아들이어서 싫어도 예배에 드려야 했던 그 시간들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존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도 저는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우리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3절입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되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무들은요 이렇게 새가 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고 씨까지도 다 파서 먹습니다. 그리고 속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날아가다가 소화가 돼서 새가 똥을 쌉니다. 그 똥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속에는 씨가 있겠죠. 그 씨가 온도와 습도와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그때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어쩌다가 땅에 떨어지고 새가 날아가다가 그냥 똥 싸서 어쩌다가 거기에서 뭔가 운이 좋아서 조건이 맞아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치밀한 목적과 세밀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심어놓으신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 누구도 무시해도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현재 내 처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절망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측량하셔서 심어 놓으셨는데 그 심어 놓으신 곳이 어디인가, 장소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짝밭에 심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시냇가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만 뻗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뻗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수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흠뻑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시냇가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시냇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시냇가입니다. 그 시냇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핸들 붙들고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바로 그 자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냇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영적인 임재를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이 가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부엌이든 안방이든 직장이든 길거리이든, 이 영적인 깨달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진정한 행복에 목말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손을 주님을 향해서 뻗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뻗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놀라운 이 생명수를 부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거를 합니다. 혹시 후보로 선출된 분들 중에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손을 쫙 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나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 대신에 염려와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쫙 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성도님들, 형제와 자매들, 우리 지체들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